My love is like a song. 너에게 쓰는 편지. 잘 들어봐. So, what do you want to say to Hila 선생님? Go for it. What do you want to say? Just tell me. Well, you're a really nice teacher. Yeah. And I'm really grateful that I'm learning English from you. And yeah, thank you very much for everything. Very nice, very nice. You guys have anything else to say? Advanced people? No? 이달 선생님은 좀 가끔씩 기분파이긴 하지만 본성은 착해갖고 좋은 선생님인 것 같아요. Good. Okay. You got any more? No. Where are you going? You have class right now. Sit down. Wait, what? Okay. What about you? You got anything to say? 한마디 있어. 한마디. Okay.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다야? 뭘 감사해? 네? 뭘 감사해? 그냥 모든 거야. 모든 거? 모든 거 다? 그래, 알겠다. This is a TOEFL class, basic. Hello class. Hello class. Hi. Alright. Would you guys like to say anything to Hida? Yeah, me. Rocky. Uh-huh. Thanks for teaching me us English. And thanks for take care of me. Yeah. And oh yeah. And thanks for Alex. Alex? Okay. Me? Yeah. Now, this is about the students right now. You're right. Go to Virginia. Virginia, she's one of my most talkative students. I want to hear her thoughts and opinions on this situation. What would you like to say? Come on, Virginia. Say a word for Hila's name. You can speak in Korean if you want. 우리 가르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지금 무슨 손가락? 정원아, 너는? What about you? 왜, 정원이? 나, hey, put down your paper. Put it down. The cameras can't see you. 안녕하세요. 저 이제 좀 있으면 미국 가고요. 정원이 생각 되시겠습니다. 오케이. Okay, eyebrows. Your thoughts on the matter? 건강하게 사세요. 뭐? Speak up. 건강은 열심히 잘 사세요. 열심히 잘 사세요. 성별이에요, 성별에? What? 안녕하세요, 선생님. 항상 저희들 그 공부 도와주시는 거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는 웃는 얼굴로 좀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의 제자 승민입니다. 전 기동이고요. 네, 여름 방학 동안 저 고생 많으셨고 선생님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진짜 힘들 거예요. 네, 그럴 거예요. 저 이제 원하는 점수 나오고 선생님 덕분에 참 많이 이뤄낸 것 같아요. 좋은 대학 이번에 내가지고 잘 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열심히 할게요. 내년 여름에 다시 오겠어요. 방문하러 템포로 올게요. 잘 지내십시오. 안녕. 안녕하세요. 혹시 그랬어요? 이 매출가 마지막인데요. 지금까지 가르쳐서 고맙고요. 고맙고 성적도 많이 올린 것 같고 이 은혜 아쉬실게요. 고맙습니다. 기다려 선생님께 한마디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정환이고요. 네, 저 공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에 왔을 때도 잘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시험을 모의고사를 두 번 쳐봤는데 실제마다 점수가 올라가더군요. 다 선생님 덕분이고요.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바로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봬요. 감사해요. 희대쌤 진짜 감사하고요.
3년 동안 진짜 많은 거 배웠고요. 쌤 덕에 한 300을 올랐는 것 같아요. 진짜 이번이 마지막인데 진짜 감사하고요.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에 왔을 때요 사고 친다고 선생님이 더 안 쳤어요. 그리고 선생님도 토플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이제 가는데요 내년 여름에 또 다시 뵐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감사했고요. 많이 늘은 것 같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희다 선생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다 쌤. 뭐라고 해야 되지? 저 지금 이거 외우고 있어요. 쌤이 시킨 거. 힘들죠? 저 여기서 한 얼마 160점 올렸어요. 억울하죠? 끝! 이달 쌤 보고 싶을 거예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그 200점 올리도록 도와주신 거 고맙고요. 몸 건강히 지내세요. 내년에 또 뵐게요. 안녕하세요 이달 쌤. 저 기덕인데요. 라이크 2년 차인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고. 아무튼 두 번 여름방학 되게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잘하니 Yo, this song is about my first love, first love. 내 하나뿐인 그대에게 가는 길, 그대에게 가는 길. 희사 선생님, 건강하세요. 아, 쌤, 몇 년 동안 같이 가르쳐 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대학도 붙게 돼서 선생님 도움으로 붙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 토플 때부터 시작해서 SAT랑 입학 면접까지 다 너무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상공에서 꼭 뵐게요. 저 유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요. 나중에 만약에 제가 학원을 그때 안 다녔었어도 계속 도움 주시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수고하셔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어서 빨리 장가 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준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선생님 생각밖에 안 나는데 감사드리고 내일 워크숍 통해서 이제 라이크가 좀 더 대구에 훌륭한 유학생들을 배출시켰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송기인데요. 지금까지 가르쳐 주신 거 정말 감사하고요. 건강하세요. 네, 선생님. 저 성환입니다. 대학 갈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수범인데요. 많은 꾸짖음 속에 커가는 느낌이에요. 도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루에 11시간씩 매일 뵙는데 일 하는 끝까지 학생들 열심히 잡아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욱입니다. 늦게 유학을 가서 많이 걱정했었는데 선생님의 열정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와게 됐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네, 웃는 얼굴로 언제나 뵙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아, 선생님 하루에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 아이들 위해서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애들한테 잘해주기만 해서 선생님 좀 불만도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애들이 저보고 여자 김이달이라고 한답니다.
그 앞으로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조금 더 열심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내 삶이 지친 내 어깨를 내게 기댈 수 있게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잠시라도 너의 든 뒤에 쉴 곳을 정해준 난 너를 처음부터 사랑한 거야 나 또한 너 없이 못 살아